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일어나자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송축하며 송축하며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몸도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이 교회와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만민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시편 8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앉아자 찬송가 2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 신사라 널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시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늘 맡겨주시오. 정죄함 위에 주 보혈을 연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어때 영화 나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천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는 성도가 된 것은요 진짜로 너무나 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종이 되었느냐,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가, 왜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저주와 재앙을 받는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그러한 실수를 범한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어떤 예배가 진실한 예배이냐,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진실한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진실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경배하는 시간으로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다 함께 작은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직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경배해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 여호와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일평생 하나님만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의 은혜가 주여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 현장에 넘쳐나게 하시며, 오늘도 예배함으로 행복하고 예배함으로 기쁨이 있고 예배함으로 안식과 평강하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매일 성경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임을 잊지 말고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배우며 성경 속에 있는 자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역사하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민석 안주집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창세전에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는 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셔서 우상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붙잡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이 시기에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의 성도님들이 또다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요,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 예배요,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드리는 단 한 번의 예배가 재앙이 그치고 악신이 떠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기도하고 준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결과 부림절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시간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일평생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 위대인이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는 부림절의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할 때 성전이 재건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며 오직 그 말씀에만 아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자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교회,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제자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불같은 바람같은 역사가 제자교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변화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땅끝인 캄보디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월 진행되는 캄보디아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캄보디아 현장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게 하시고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소쿤 목사님과 썸낭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린 현장이 미스바가 되게 하시고 아라고나 타작마당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사님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언택트 교회와 지교회, 흩어진 렘넌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 높이여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조복희 집사님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예배하며 주님께 경배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저희들이 하나님께 헌금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십일조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조금이나마 드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심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는 조금도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았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라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 조건을 따라 감사 예물로 또 선교를 위해서 또 후대를 위해서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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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믿음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복희 지사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딸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성경 안에 있게 하시고 성경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적 기준인 성경을 일평생 놓치지 않게 하시고 후대에까지 성경 한 권을 남겨주는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의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국가에서 지시한 내용을 따라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편하신 점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 예배에 적극적이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홀로 치유예배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성경읽기 생방송 여러분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시간을 맞추어서 협력하시고 또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에도 여러분이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종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을 다시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에스라의 결심과 사역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닮고 싶은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에스라처럼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었습니까?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종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그러나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70년이 거의 찼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사왕, 잘 들으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망했기 때문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미 1차 스룹바벨이 포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지요. 놀라운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70년이 지나야 돌아온다 했는데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이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땠느냐? 완전히 황폐해 있었죠. 기댈 곳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은 땅을 보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이렇게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놀라운 일들을 반야 소에서 많이 이루었지만 그래도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자, 이 가운데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가 다시 2차로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잘 알아두세요. 1차 포로 귀환 후 79년 만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났죠.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이 막 그때 빨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79년 만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포로가 되면 돌아오기 힘들구나를 생각했어요. 세상의 노예가 되면 돌아오기 힘들구나.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귀환 명령이 탁 떨어지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어떻겠어요? 야, 드디어 돌아가시구나 하고 와 하고 전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돌아왔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지 못했습니까? 이미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 그 바사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어요. 그들의 모든 인맥과 그들의 모든 경제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 나라에 있었어요. 그 인맥을 떠나기가 어려웠고 그 친구들을 떠나기가 어려웠고 그 경제, 그 산업을 떠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떠나지를 못했던 거죠. 자, 보세요. 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쉽게 돌아오지 못할까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돌아오고 싶을 거예요.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닐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금씩은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본인도 돌아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못 돌아가는 거예요.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 돌아가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도 기회가 되면 나의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믿음도 있는데 못 돌아가는 거지. 왜? 그동안 세상에서 어울렸던 친구들, 그동안 세상에서 같이 놀았던 사람들 등등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또 돌아가면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 있잖아요. 뭐 교회 돌아가면 또 교회도 섬겨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싹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또 세상에 남아있어 보니까 재미도 있어요. 즐겁기도 해요. 돌아가면 또 꺼내야 될 것도 많아. 그래서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람이 보이고요. 성경을 보면요,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고요. 성경을 잘 보면요, 왜 저 사람이 저 속에 빠져 있는가가 다 보여요. 성경에 답이 있다니까요. 자, 에스라 7장은 무슨 내용이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죠. 자,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누구였죠?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자, 에스라는 누굽니까? 아론의 몇 대 손이다? 16대 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그런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다.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자였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학자요 또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그 에스라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게 아닙니다. 단순히 아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이구나. 아 에스라는 율법에 아주 익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요 딱 읽을 때 아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지만은 포로로 살지 않았구나. 바벨론 문화 속에 있었지만 그 문화에 빠진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라를 특별히 소개하고 있는 것은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남은 자로 살았구나. 바사에서도 에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구나. 그게 보여졌어요. 자, 여러분도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지금 21세기라는 거대한 문화의 물결 속에 있잖아요. 이 물결에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현실 속에 갇혀 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던 에스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에스라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앞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2차 포로 귀환이 몇 년 후에 이루어졌다 했습니까? 79년 후에 이루어졌다 했어요. 이거는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심지어 아닥사스다 왕이요, 에스라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요, 네가 원하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감동받았어요. 79년 만에 또 이방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조서를 내렸구나.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 왕을 움직였었구나.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기적을 그 땅에 보여주셨구나. 저는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심지어요 은을 주었고요 금을 주었고요 그릇을 주었어요. 돌아가라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울 일입니까? 이뿐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면제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통치하고 그 백성을 통치함에 있어서요 절대적인 게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여러분이 세금 안 내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강제라도 뺏어갑니까? 강제라도 뺏어가요.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은요 특별한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세금을 받지 않도록 면제해 줬다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경험했던 에스라가 무엇을 말하느냐? 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 27절에 28절에 나와요. 자, 27절, 28절, 7장. 27절,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따라하세요. 은혜를 얻었도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음을 알았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요 여호와를 향하여 송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다라고 그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는 거 누구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거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은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세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조금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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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삶을 숨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큰 소리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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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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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 번 더 목소리를 크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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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아멘.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까지 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했기 때문에 70년 만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사 왕을 통해서 아닥사스당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있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일 되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이 에스라가 어디에 도착했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게 8장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돌아온 자의 명단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이미 제가 1차 때 돌아온 사람의 숫자는요, 4만 9,897명이었고요. 2차 때는 1,750명밖에 안 돌아왔어요. 그만큼 돌아오는 숫자가 적었다는 거죠. 3차 때는 몇 명이 돌아왔는지 그 인원수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돌아올 때에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사람들의 명단 중에서 레위인들이 없구나. 이걸 에스라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인들을 데리고 오느라 레위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단순히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도록 돕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에스라는 이걸 알았어요. 왜 우리 백성이, 왜 우리 민족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었느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되었다. 우리가 다시 포로가 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다시 포로가 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다시 포로가 되지 않는 길은 절대로 우상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레위인들이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던 에스라는요, 이걸 놓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배하지 않으면요 포로됩니다. 아니, 포로되었기 때문에 노예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은요 포로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많이 하는 질문이고 뻔히 아는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다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을 배우라고 하셨을까? 성경을 주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고민을 잠시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한 가지만 딱 꼽으라면 무엇을 꼽아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해서나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말라고, 구원이 있으니 여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구나. 저 오늘 아침에 새롭게 강하게 느꼈던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것이 다시 포로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돌아가기 전에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했느냐? 금식기도 했어요. 왜 금식기도 했느냐?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금식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평탄한 삶을 살고 싶죠? 평탄한 인생을 살고 싶죠? 금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위기 속에 빠져있다고 생각하시면 또 특별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생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지 말고 문제 생기기 전에 그 길을 가기 전에 에스라는 뭐 했느냐? 금식으로 기도했다. 이게 바로요 에스라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믿음을 배우고 싶겠어요? 안 배우고 싶겠어요?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이 믿음을 본받고 싶은 거예요. 이 믿음을 따라 나도 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떤 사역을 했느냐? 이게 7장, 이게 8장, 이게 9장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떤 사역을 했느냐? 딱 사역하기 전에 무엇을 보았느냐? 예루살렘 안에 가증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가증한 일이냐? 이방인의 딸을 며느리로 삼고 자기의 아들들을 이방인과 함께 섞여서 살도록 이렇게 지금요 예루살렘이 다시 돌아가고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던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에스라의 눈에 딱 볼 때는 이것은 다시 망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토록 금했던 일을 또다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돌아와서 이 짓을 하고 있구나. 이걸 누가 알았느냐? 에스라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죄를 보는 순간요, 에스라는 또 뭐 하느냐?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 5절과 6절 보세요. 9장 5절과 6절 보세요. 다 함께 큰 소리를 합동하시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백성들의 가증한 일을 보면서 에스라는 회개 기도를 했어요.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회개가 중요하다.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뭐가 나와야 되느냐? 회개가 나와야 된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뭐가 나와야 되느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회개가 나와야 된다. 회개가 없는 복음 누림은 잘못된 것이다. 회개가 없는 임마누엘, 그는 단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회개가 없는 복음 누림, 회개가 없는 임마누엘은 틀린 것이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요 확실히 발견했어요. 에스라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회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민족의 죄를 위해서. 지금 자기 백성들이 행하는 그 죄를 위해서요 에스라가 대신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회개거리가 많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엄청 생겨요. 매일매일이 회개의 삶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 기도의 중요성 꼭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회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백성들이요 함께 에스라와 함께 통곡했어요. 그지요? 그런가 하면요 이 서가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라를 힘써 돕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서가나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앞으로 3일 내에 모이지 않으면 그죠? 그야말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뭐랬습니까? 모이니까 이방 여인을 다 끊어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이미 한 가정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를 다 돌려보내라. 다 끊어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요. 요즘 시대의 평가를 한다면요. 가정 파괴자예요. 그렇잖아요.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잖아요.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가 다 쫓아내려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요.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물론 에스라의 지시와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도 일부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돌려보냈습니다. 에스라의 말대로 다 돌려보냈어요. 그럼 뭐 어떤 사람들이 반대했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지금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돌려보내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반대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애 엄마를 어떻게 내보냅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는 언제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끊어라! 라고 하는 것이 에스라의 메시지였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백성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뭡니까? 끊어내고 돌려보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에스라처럼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을 모르면요. 믿음의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늘 사람 메시지에 따라가는 거예요. 늘 사람 메시지에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 있다고 왔더니요. 유청 문 입구에 뭐 하는 거 딱 달려있더라고요. 그렇죠. 봤더니 뭐 이 신문은 뭐 신천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뭐 홍보 뭐 신문입니다 하고 이렇게 갖춰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지도 않고 그냥 서류통에 집어넣었죠. 아, 저는 뭐 신천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들려오는 소식이 다 맞다라고도 할 수 없겠지만은, 그죠? 사람을, 그죠? 조조로 삼는다면 그 단체는 잘못된 겁니다. 사람을 우상 섬기듯이 섬긴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메시지가 성경 위에 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어찌 목사의 설교가 성경 위에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자기가 행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틀린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위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때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살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고 우리에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죠? 어려움 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게 에스라의 뭡니까?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불신앙으로 인한 행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바사에서 돌아왔다. 이것만 해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이방인의 딸을 며느리로 삼고 자기 아들들을 이방인에게 내어주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고 성경 읽으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불신앙할 수 있고 불신앙의 행위들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갱신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갱신해 나가야 됩니다. 이걸 갱신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행위를 나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행위를 저는 모릅니다.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행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행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이방 여자를 떠나보낼 때 거룩해지고, 우리의 불신앙 행위들을 고쳐나갈 때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주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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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내 우리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아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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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성경 읽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앞으로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서 잠자지 말고 은혜 속에서 깨어서 에스라처럼 결심하고 에스라처럼 사역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에스라처럼 성경만 가르치기를 결심하고 성경만 외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